특정 코인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는 대답해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만 살짝. 네, 안녕하십니까. QR 전문지 월간 지방정부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NFT. 과연 정부, 그리고 특히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NFT는 과연 미래일까요? 아니면 잠시 생겼다 터지는 거품일까요? 오늘 세계 최대 NFT 회사부터 크립토 생태계, NFT 작가, 그리고 투자 전문가를 만나 NFT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지방정부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의 첫 NFT 투자 수업을 이제 6월에 출간을 했고요. 그 엔터사에서 사업기획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메타버스랑 NFT 사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크립토닷컴에서 이제 NFT 쪽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쪽 새로운 벤처회사들 아시아 쪽에 이제 사업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는 대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테이션이라는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에서 사업 총괄과 투자를 맡고 있는 박창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지털 아트를 통해 그래픽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NFT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무엇이고 또 NFT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난펀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블록체인 상 안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 원작자와 그리고 이제 구매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이제 거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거래 장부처럼 기록을 하는 것을 기술에 올려서 그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틀어서 이제 NFT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뭐 하나의 좀 분야로 국한은 안 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NFT 이제 뭐 크립토 신이든 NFT 마켓이든 현재 조금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들이 거쳐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바닥이 좀 더 단단해지면 앞으로 NFT를 통해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실생활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일단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행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들이나 뭐 그 기변에 그 아래 깔려 있는 것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코인이 앞으로 뭐 10년 후에도 있을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만 살짝. 국내만 보더라도 어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NFT 팀의 부서가 생겨나는 것도 볼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외국 인력들이 국내로 와서 정말 한국 개발자들과 새로운 사업체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 안에서 지원을 하면 좀 그런 기회 안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번 조금 그런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시 이런 NFT에 관해서 좀 문제점도 혹시 있을까요? 기존 예술 씬에서는 어떤 게이트키핑 시스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떤 뭐 이제 검열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NFT는 오로지 창작자가 NFT를 발행하고 그거를 본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재해주는 역할이 아무도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사기가 지금 조금 만연한 그게 이제 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던 이런 NFT 기술이 좀 갑자기 많이 발전을 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가운데 아직 규제가 없다는 가장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니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좀 스캠 아니면 이런 뭐 작은 세탁이나 좀 다양한 범죄들로도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이 생겨서 약간 이를 토대로 좀 그런 규제들이 생겨나고 플랫폼에서 좀 그런 검증을 하는 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좀 보다도 좀 안전한 방향으로 생태계가 확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NFT를 사실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정부나 정부가 이런 NF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NFT를 발행하고 뭐 에어드랍을 통해서 그냥 이벤트들을 만든다든지 약간 지역의 명소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NFT를 획득하는 부분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형 NFT를 조금 제공을 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지자체에서 하는 활동들을 조금 NFT를 통한 미디움으로 조금 활용을 한다고 하면 보다 더 참여율을 높이고 그 안에서 조금 지자체 간에 좀 그런 결단력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인다든지 또는 신원 인증의 수단, 이제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아주 진짜 활용도가 아주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젊은 층도 뭐 참여하고 뭐 너무 좋지만 이 뭐 중장년층, 뭐 노인층, 이 좀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을까요? NFT를 접하기 좀 어렵거나 그 이해하기 어려우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NFT를 실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일단 NF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론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많이 마련한다면 그분들도 이제 NFT가 좀 친숙하게 될 거고 그렇게 재밌게 NFT를 풀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거고 그런 백신팩스나 그런 인증서처럼 좀 간단한 앱으로 그런 NFT들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마련을 하고 인증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앱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떠한 주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각자의 분야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금 문제가 지금 아직도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법인의 모습으로 뭔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은 아직도 제약이 너무나 많고 좀 이렇게 룰이 조금이라도 더 정해져 있으면은 좀 더 활동하기 편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밴드 유저들이 사용하는 모델 중에 이제 P2E가 있는데 국내 법상으로는 P2E가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정부나 뭐 지방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헤아려 주시고 P2E 관련된 법들이 좀 잘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투자가 아닌 생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NFT 아티스트들은 만약에 똑같이 20-30%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에는 아티스트 이제 활동 증빙이 되면은 그거를 다시 환급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안들까지도 이제 마련을 해서 좀 K-콘텐츠, K-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좀 불법적으로 많이 좀 쓴다고 또 들었어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NFT가 많이 좀 커버를 좀 해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은 이제 NFT로 좀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쪽 씬에서도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유통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많이 있고요. 그 외 국가들은 너무나 이런 블록체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기반의 인식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엔터사들에서는 뭐 다 좋게 보고 있고 NFT 기술이 좀 확장이 돼서 중국에서도 돈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를 구독하는 공무원들에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아무래도 지방정부나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좀 더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네. 정부 차원에서 좀 교육을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NFT가 무엇인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좀 앞장서서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NFT 뉴욕을 갔다 오면서 다녀오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문화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기술의 중심에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저희 직원들이랑도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 이제 뉴욕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여행을 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서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뭐 드라마, 아트, 뮤직, 스포츠 전 세계를 아우러서 조금 이 작은 나라에서 조금 굉장히 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도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이미지의 이 나라가 구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NFT나 이런 암호화폐 이 시장 자체가 뭔가 투기나 투자로 비춰지는 조금 그런 언론도 많이 있겠지만 좀 그냥 기술적으로 창작자들 그리고 기업들이 보다 더 좀 안전한 환경 안에서 좀 전 세계로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본문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조금 더 조금 시너지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메타버스나 이런 NFT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냥 즐겨주시면서
가볍게 접근을 하시다 보면 좋네, 약간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약간 좀 유진 포인트들을 이제 지방 정부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즐겨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NFT 슈퍼스타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 같이 또 다른 공무원들과 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